자,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작업을 하다가 힘든 순간과 행복한 순간, 힘들었던 순간, 행복했던 순간. 파격적인 질문이네요. 네. 아, 언제일까요? 이제 작업하다가 힘든 순간은 이제 다들 공감하실 텐데, 네. 이제 막 새로 나온 모델링 프로그램 적응했는데, 또다시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올 때거든요. 아이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모델러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무브 로테이션 스케일 이런 거다 WER이라고 우리가 정말 사회적으로 정해놨거든요. 그쵸. 근데 그왜 자꾸 다른 단축키로 바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진짜. 진짜 짜증나요, 이거. 각 그러니까. 프로그램마다 다 달라요, 단축키가. 아, 그래서. 일부러 그러나? 그러니까 일부러 지금 약 올리나?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거는 힘든 순간이라기보다 짜증나는 순간이고. 네, 진짜 힘든 순간은 좀 작업물 열심히 만들었는데, 뭐 마음에 안 들거나, 이제 완성의 끝이 안 보여갖고 그만두고 싶을 때거든요. 네. 이제 보통 슬럼프가 오면은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럴 때는 좀 되도록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내가 작업물 보는 시각이 이전보다 더 성장했기 때문에 슬럼프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사실 아티스트로서 좀 테크닉보다 더 중요한 게 작업물 보는 시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시각을 좀 시각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테크닉이 따라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좀 반대로 슬럼프가 안 오면 불안해지기도 하고, 아,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불안해요. 지금 요즘 슬럼프가 안 와갖고, 아, 예, 그래요? 불안, 요즘? 나름 불안한 상태고, 예, 좀 이제 반대로 행복한 순간은 좀 네. 작업물 만들면서 들였던 노력에 대해서 이제 주변에서 인정해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정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한 점에 대해서 뭐 주변에서 인정해줄 때좀 만족감을 느끼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다들 이제 작업하시면 아시겠지만 뭐 어떤 작업물이든 간에 뭐한 번에 순탄하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예, 뭐 어디가 막아 색깔 좀 이상한데 막 이렇게 고쳐볼까 하는 그 과정들이 다 생략된 상태로 결과물이 나오는 건데 그 과정을 이제 결과만 봤을 때는 이제 알아주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좀 혼자 고민하고 뭐 헤매면서 머리 싸맸던 순간들을 이제 한 번에 보상받는 기분이라서 좀 성취감 있고 즐겁더라고요. 아, 그쵸. 또 그런 게 있어야 또더 알맛도 나고 또. 주변에 칭찬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 진짜. 자존감을 높여주는 사람들이 아주 고맙고 감사하죠. 아, 맞아요. 칭찬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이게 힘이 네. 네, 나야지. 맞아요. 힘이 나야 돼요. 맞습니다. 아, 굉장히 공감하고요. 저도 이제는 새로 뭘 배우지를 못하겠어요. 막. 맞아요. 아, 프로그램 진짜 너무 계속 나와요.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진짜. 미칠 것 같아, 진짜. 요즘 그 한창 또 이제 블렌더 아, 맞아요. 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하다가, 그쵸. 아. 아, 이게 강의까지 사가지고 저막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 뷰포트 이동하다가, 한 시간 그러니까, 이동하다가, 유튜브에 검색해서 알았어요, 그거. 꺼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화면 왜 이래, 막 이러면서. 그쵸. 예. 이게 너무 맥스랑 너무 달라가지고, 근데, 뭐 디자이너도 그렇고, 아, 이게, 네. 이걸 넘어서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넘어서야 되는데, 맞아요. 아, 일단 뭐, 그쵸. 그래서 슬럼프가 안 오면 불안하다. 성장형 사고방식. 아, 좋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발전하는데 스트레스가 없으면 안 된다고 아,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있어야죠. 예.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너무 내가 지금 너무 편하고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다면 이게 발전도 없는 상태라고 맞아요, 저는 맞아요. 생각하기 때문에 고인물되기 십상입니다, 진짜. 그래서 진짜.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과 능력만 갉아먹고 그대로 연차만 쌓이면은 이제 바로 이제 저 연차 신입들에게 역전당하는 순간이 아, 예, 오죠. 요즘 신입분들 너무 잘하세요. 아, 깜짝깜짝 놀랍니다, 진짜. 단전에서 올라온 한숨. 진짜 포폴보다 예, 다들 오면 정말 잘하세요. 우리 다들 신입분들이나 막 이렇게 포트폴리오 올라오면 와, 빨리 취업하길 다행이다. 아, 장난 그러니까 이렇게 아닙니다. 질문하시는 분들도 사실 엄청 잘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쵸, 맞아. 예. 아, 그렇습니다. 진짜 저희는 계속 고통 속에 살아야 합니다. 네. 업계 맞아요. 떠나는 끊임없이 그날까지. 공부해야 돼요. 네.
저는 그리고 인정 욕구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취업도 회사 인정받아서 들어간 거고, 연봉도 인정받은 만큼 올리는 거고, 그래서 아트스테이션이나 SNS에 이렇게 뭐 작업도 올리고, 네. 뭐 이게 뭐 반드시 올려라, 뭐꼭 주변에 인정받기 위해서 작업할 필요는 없지만, 맞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거니까. 예. 네, 네. 근데 저는 이게 좀 열심히 하는 원동력의 하나가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좀 이렇게. 근데 뭐, 그래요, 네. 뭘 첨언하려고 그러면 안 되겠네, 이게 자꾸 말이 머리가 하얘져서. 이제 구독자님들이 질문해주신 여러 질문들을 좀 겹치는 건 제가 통합하고 해가지고 꺼서 구독자님들 질문들에 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간단한 질문. 레퍼런스는 주로 어디서 찾으시나요? 이거는 그냥 되게 심플해요. 가장 그죠, 먼저 이제 그죠. 구글에 영어로 검색하고, 뭐, 그 다음엔 이제 스타일적인 거나 뭐, 게임 아트 쪽으로 레퍼런스 찾고 싶으면 뭐, 아트 스테이션? 뭐, 그 다음에 이제 핀터레스트로 찾아보는 편인데, 보통은 핀터레스트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요. 맞아. 대부분 이제 구글에 영어로 검색하면 나오고, 아트 스테이션에도 충분히 참고할 자료들이 많아가지고, 검색어만 잘 조합하면은 레퍼런스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검색어 저 한번 어떻게 하는지 저번에 영어로 저는 영어를 잘 몰라서 그냥 막 단어만 치거든요. 그냥 저도 그냥 단어로 쳐요. 아, 그런가요? 네. 아,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렇게 막 다들 아유, 비슷하다. 다들 똑같다. 똑같다. 근데 뭐 엄청 잘 찾으시는 뭐 어디 특별한 사이트가 있다거나 하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고 아, 그러게요. 공유 좀 합시다. 그러니까 네, 그런 같이 심 좀 알아요. 그런 거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네. 이렇게 한다. 네. 네, 보통 이렇게 한다. 자, 그다음 좋아하는 아티스트. 좋아하는 아티스트? 좋은 아티스트 앙콜님. 네. 빼고요. 앙클님. 빼고. 에. 아, 이게 제 질문이 좀 이게 해외나 국내 작업자분들 중이 사람 배울 점 많다. 이 사람 좀 친다. 예, 이런 분들 계실까요?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그, 아, 이건, 이분은 되게 유명하실 텐데, 그, 3D 익스트루드라고, 아. 이제, 네, 그 원래 3D EX까지만 이제 유튜브인가 아트 스테이션에 나와 있고, 네네네네. 여기, 이분들이 약간 팀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응? 뭐라고요? 팀이라고 알고 있어요, 아, 이분들이. 팀이라고요? 네. 그래서 아. 여기서 이제 유튜브에 이제 검색해 보시면은, 썹디, 작업하는 과정들 이제 쫙다 네네네. 올려주시고, 네. 그 아, 개인이 마켓, 아니라 팀이에요, 이게? 에, 그, 썹디 하시는 분이 따로 있고, 막 모델링 하시는 분이 따로 있고, 막 그렇다고 들었어요. 네. 혼자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어쩐지 에, 이게 그. 되게 자주 올라오는데. 그래서 저기서 이제 따라서 하기도 좋고, 이제 뭐 어디 마켓에서 이제 강좌 올려주시는 거 이제 따라서 뭐 해보기도 하고, 공부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썹디 공부하기에. 아, 네. 좋습니다. 3DX, 익스트루드. 네. 그리고 이제 유명하신 오브님인데, 이분은 이제 지브러쉬의 그 브러쉬 툴로 그것만으로도 정말 이제 큰절 올려야 되는 분이고. 그러니까 너무 네. 유명해졌어. 진짜. 이분은 옆에 있으면 뽀뽀해주고 싶어요. 너무 고마워갖고. 맞아. 진짜. 진짜 뽀뽀해주고 싶어요. 어떻게 이런 분이. 진짜 좋은 분이죠. 진짜 브러쉬랑 네. 여러 가지 작업도 정말 아직도 참 되게 오래된 작업물인 맞아요. 진짜 일도 오래됐는데. 아직도 참고하는 것 에이, 정말 같아요. 센세이션이지 않았나. 맞습니다. 이분 내가 검색해봤었는데 86년생인가 그래요. 에이, 와. 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또 젊은 나이는 아니구나. 아니. 저는 아, 되게 젊네. 저보단 젊으니까 나 되게 또 어리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올부님. 이게 유명하신 두 분이고. 이분의 성함은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레리 쿠머? 래리 쿠머? 예, 저 이분도 이제 안지 얼마 안된 분인데, 이분도 스타일라이즈 쪽으로 되게 덩어리감 잘 잡아서 하시더라고요. 그림들이 진짜 아, 지금 같이 볼 수가 없는 거죠? 잠깐만. 저 보고 있어요. 보이나요? 네네네네. 색감이, 맞아요. 색감도 되게 잘 쓰세요. 그러네요. 저 재질감도 이제 적당한 러프니스. 진짜. 네. 잘한다, 진짜. 잘한다. 다음 치고 싶다. 진짜, 진짜 도둑. 다 도둑질하고 싶다. 그러게요.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스샷 찍는 것도 참
네, 그러니까요. 풋볼도 저렇게 편집하면 보기 편하고 좋거든요. 이쁘고. 그러니까. 아. 풋볼 구성 뭐 이렇게 뭐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것도 좋은데 그냥 아트스테이션에 이렇게 맞아요. 예. 예, 잘 되는 저게 다거 풋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레이아웃이나 뭐 이런 진짜 이런 테두리를 예. 해주고 뭐 이렇게 마크 넣거나 이런 거막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잘했다. 그라데이션 쫙 넣고 배경에 와이어 샷도 보여주고 이런 샷도 보여주고 아 다들 이 뷰어 이 올리네 이렇게 저분 이제 자신 있으신 거죠? 와 대단해요 다 봐라. 좋습니다 네 네. 다음 분은 아 이거 저분이 네, 좀본것 같아요 몇 번. 네. 그 약간 배치라던가 좀 색감도 되게 잘 쓰시는 것 같고 아, 진짜 너무 이뻐요. 훌륭합니다, 진짜. 네. 7800 라이크. 어떻게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요. 저분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이게 가만 보면 뭐 프랍 하나하나가 엄청 잘했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요. 예. 예. 근데 이딱 참, 그 배치하고 레벨링하고 맞아, 환경 맞아. 세팅하는 거에서 이제 저분은 좀 능력이 엄청나신 것 같아요. 기본 몇천씩 받네, 라이크를. 이야, 저 라이팅 너무 잘했어요. 진짜. 시선이 딱 가는 게 저기에. 블렌더, 아, 블렌더. 블렌더를 해야 되나? 블렌더, 아, 아, 다 썼네, 디자인. 너무하는구만. 이런 영상 포트폴리오, 네, 저렇게 좀 짧게 짧게 들어가 있으면 좀 이런. 괜찮은 것 게시글이 같아. 재밌어 보여요. 맞아, 맞아. 야, 이거 하나 만드는 때만 해도. 와. 엄청납니다. 이런 포그 플랜 잘 써야 됩니다. 야. 다음에 이제 이분들은 그 3D 쪽 분들은 아니고 이제 이거 개인 취향이에요. 네 개인 취향 네 좋죠 네, 개인 컨셉 취향인 분들. 캐릭터 컨셉이신가 봐요 이분은 네. 네, 이분이 오 덩어리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주 이렇게 예전부터 이제 봐온 분인데 여전히 잘 그리시고 계속 점점 잘 그리시고. 진짜 변천사가 쭉 네. 점점 야 밀도가 대단해요. 컨셉도 너무 좋고. 색감도 너무 좋다. 네. 이런 거 보면은 그림 너무 잘 그리고 싶은 마음이 엄청 들지 않아요? 맞아요. 아, 저렇게 그리면 어떤 기분일까? 그러니까 내가 그리고 3D까지 만들고 막 이러면 오, 저분들도 슬럼프가 있겠죠? 다 있겠죠. 자괴감이 있겠죠, 저분들도? 대단하다. 진짜. 다 눈이 안갈 수가 없는 그림들이네. 네. 진짜 잘한다. 그림 살아있어요. 진짜. 이 컨셉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은 3D 하면 또 맞아요. 금방 잘합니다. 진짜 안 하셔야 돼요, 우리. 그만해. 자꾸 그러니까. 그만하고 이제 쉬어. 그만 좀 해. 진짜. 네, 이렇게 봤고. 마지막, 우리 뭐라고 불러야 돼? 피터 피터? 모르겠어요. 네, 우리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피터 형님. 이분도 되게 취향인 오. 약간 좀 신비로운 느낌으로. 그러네요. 네. 되게 은근히 독특하면서 일관된 맛이 또 있네. 네. 이분이 카드 일러스트인가? 그런 것도 그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이쁘다. 네. 어떻게 색을 이렇게 쫀득쫀득 이쁘게 이렇게 쓰지? 저는 진짜 색감 잘 쓰는 사람이 가장 부럽습니다. 네, 저 방금 그 청록색도 쓰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청록색이 쓰기 너무 힘들어요. 청록색 도대체 저렇게 주황색이랑 쓸 생각을 했지? 그러니까 컨셉이 진짜 좀 독특하다. 네, 개인 취향입니다. 네, 취향 잘 봤습니다.
저도 네. 말해야 되나요? 아, 저는 아 이게 사실 근데 국내 작업자들은 좀 말하기가 섣불러 가지고 몇몇 이렇게 또 괜히 또 프라이버시도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런 문제 때문에 네. 사실 잘안 했고 한분 있다면 제가 그 유튜브에서도 이미 책 소개를 올렸듯이 네, 수박이란 필명으로 유명하신 김지훈님 지금 헤일로 팀에 다니시는 343 팀에 다니시는 이분의 컴포지션 책은 저는 최근에도 또 다시 읽었는데 역시나 훌륭합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네, 아직 안 사셨나요? 이분은 정말 딱 배경 작업자한테 아뭐 모든 아트에 필요한 요소긴 한데 되게 이렇게 레벨링 할 때도 그렇고 이뭐 지금 찾아놓은 게 없어서 딱 보여드릴 수가 없긴 한데 네 나중에 제가 이미지를 한번 올리든가 편집할 때네 네. 그 다음에 우리 페니 빼니. 아시죠? 아실 거야 아마 거의 오 이분도 아. 블리자드에서 이분. 네네네 제가 옛날 포트폴리오 모작도 했던 분인데 이거 마차 너무 저분이 바닥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 약간 바닥 맞아 바닥 전문가 바닥장인. 네, 바닥 어렵거든요. 저게 엄청 어렵죠 화려하면 캐릭터가 눈에 안 맞아 보여가지고. 맞아 그거 플러스 적당히 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서. 맞아 화려해도 안 되고 거기에 이게 리미트도 안 되고. 밋밋하면 안 되는데 이게 또 캐릭터가 돌아다니잖아요, 보통. 엄청 네. 이렇게 막 모델링 튀어나오게도 안 되고. 맞아요. 튀어나오면 안 네, 되고. 그 납작함 속에서 입체감이 이, 있어야 되고. 아, 진짜. 어려워. 바닥이 제일 네, 중요하면서도 바닥이 제일 배경, 어렵고. 네. 그거를 좀 잘하시는 분. 잘하셨네. 이분 손맥 강의도 샀었는데, 오. 요거 겉 만드는 거. 아, 저것도 저분이 하셨구나. 네, 요거 강의도 아주 훌륭합니다. 근데 진짜 손맥 쪽이라 제가 하기엔 좀 따라하기 어렵긴 하더라고요 저는 네 이게 딱네 어쨌든 와, 저기서 엄청 뛰어다녔는데. 그래요? 아나 지금 아우를 한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시겠구나 요즘 와우가 이렇게 그래픽이 진짜 많이 바뀌었나요? 네, 퀄리티 군단 때부터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진짜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장난 아니다. 네, 여기 모듈화도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요, 저렇게 딱 저것만 가볍고 썼는데. 맞아 맞아. 진짜 네, 모듈화를 너무 잘해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모델러들도 손맵을 엄청 다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당연히 에. 그래야 되는 거긴 하겠지만 진짜 훌륭합니다. 하고 우리 너무 이렇게 이런 스타일 맛, 그러니까 실사 한명 보자면은 이거 이분도 너무 야. 유명해서 디자이너계 거의 많이들 아실 거예요 아마. 네, 디자이너 저희 회사에서도 이분 거를 되게 많이 사서 참고도 많이 하고 진짜 많이 하셨네요, 또. 진짜 특히 요 파운데이션 강의가 있는데 이게 한글 자막으로도 나와 있거든요. 오. 강추가 초강추들입니다. 저 이게 좋은 어디 정보네요. 네 이게 어디 여기 검로드에서 파나? 아사, 다사. 요거는 파운데이션 강의는 제가 따라서 몇개 해봤는데 기초 요 타일 샘플러 가지고 맨 처음에 돌막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막 풀이랑 어떻게 섞는지 사실 그까지만 들었고 아직 다안 들었는데 근데 진짜 괜찮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도 잘 못한다는 거. 어려워요. 네, 요 강의 몇개 보고 뚝딱할 정도면 뭐안 되죠, 그럼. 네, 어려워야지. 이분은 진짜 이제 막 이런 거 야. 하시다가 나중에는 하다 하다 막 이제 막 도너츠도 만들고 이제 어머. 디자이너로 다 디자이너로 만든 겁니다. 그걸 어떻게 디자이너로 만들어요? 초콜릿 만들고 어이가 없어. 이제 일반 작업은 재미가 없는 거지 이제 뭐 이상한 것도 저분도 이제 만드셨는데. 흥미로운 작업을 하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까. 와우. 이런 거 디자인으로만 이렇게 만들었어요 디자인으로만 열심히 해야지. 진짜 좋네요. 네 이렇게 받고 사실 너무 많아서 뭐 폴리곤 도둑님도 뭐 이렇게 저희 라이크 들어가 보면 좋아하는 거 보면은
장바구니에요, 장바구니. 엄청 잘하잖아요, 진짜 다들. 저도 저요 엄청나요. 네. 다 소개해드리고 싶어도 이게 뭐 너무 그냥 다 나 빼고 다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맞아요. 요 제 디스아너드 팀에 다니시는 최근에 데스루프 게임 나온 거. 이분은 진짜 저는 텍스처에 거의 다섯 손가락 안에 꼽는 모델링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요 저렇게. 약간 그 더트 같은 느낌이 있는데도 깔끔해요. 맞아. 깔끔하게 낡았어요. 딱. 네. 깔끔하게 디테일하게 낡아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 지저분한 느낌이 하나도 안 드는데 엄청 풍부하잖아요. 맞아요. 와 이. 그만 잘했으면 좋겠다. 그만 좀 해. 그만 좀 해. 멈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또 작업은 이게 자기가 잘하니까 작업도 재밌으니까 계속하니까 또 올리고 선순환이겠죠. 하니까 또 잘 나와. 같이 좀 잘하자. 그만해. 그러니까 잘 나오니까 재밌으니까 또 하고 또 올리고 또 잘하고. 잘하니까 또 사람들이 좋아요 눌러주고. 그러니까. 몇 살이야? 저는 뭐 하면 몇 살인지 이렇게 보는데 꼰대 같은 습관.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좋아하는 작업물 좀 치는 사람들, 네, 좀 봤고요. 좀 치는 분들. 치는 분들. 자, 이제 여러 구독자님들이 질문해 온 질문 잠깐만 읽어보면 포폴 제작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지 갈피가 잘 안 잡히네요. 개인의 경제력, 스킬, 시간, 학원, 과외 진행 요무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정도 안에 준비하는 것이 심적으로 좋다 하는 답변을 실무자분들께 듣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 또 비슷하게 캐릭터 포폴은 진짜 무작정 한 달 안에 뽑아라 뭐 그 정도로 열심히 해라 라는 말을 많이 봤는데 배경 모델로는 씬 기준으로 포폴을 최대한 땡겨서 마지노선으로 몇 개월을 잡으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어려워요. 이건 너무 어려운데 일단 줄여서 말하면 포폴 뭐 기간에 대한 네. 질문입니다. 네, 포폴 제작 기간은 이제 프랍을 제작하느냐, 뭐 씬을 제작하느냐에 또 따라 다르고 뭐 실사에 가까운 스타일라이즈로 제작하냐, 뭐 캐주얼에 뭐 더 가까운 스타일로 제작하느냐에 따라 또 기간이 다 달라서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는 포트폴리오의 목적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포폴 만드는 이유가 1년 안에 개인작을 완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간을 다 떠나서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가장 먼저 이제 가고 싶은 회사나 프로젝트 리스트를 정리를 해보고 이제 넣고자 하는 회사 공고가 올라오면은 그 기간까지 무조건 완성해서 넣어본다라고 생각하는 게 직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공고 마감 날짜가 이제 포폴 제작 기간이 되는 거죠. 보통은 배경 신 하나에 6개월에서 한 1년 걸린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는 만든다고는 하는데 이제 개개인의 뭐 중요한 데드라인이 없으면은 솔직히 이런 목표 기간도 결국에 흐지부지 되어버리고 이제 미완성인 상태로 좀 계속 존재하거든요. 제 무덤 폴더처럼. 맞아. 그래서 네, 완성된 포폴이 없어도 이제 공고가 올라오면은 뭐 언제까지 여기 넣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포폴 완성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데드라인. 네? 데드라인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데드라인. 개개인의 데드라인. 네. 그래서 뭐 이런 과정을 여러 번 거치면서 좀 부족한 포폴인지 아닌지 검증이 또 되고 부족한 부분을 갈아 끼우면서 포폴 완성도가 좀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공채 서류가 9월 말에서 10월쯤에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때를 이제 지금부터 데드라인으로 잡고 준비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아, 좋습니다. 진짜 데드라인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진짜 막연하게 무작정 하는 것보다는 채용 공고를 데드라인으로 공고 마감 날짜를 네. 9월 말, 10월 말, 6개월 남았습니다, 여러분. 6개월. 이거 괜찮네요, 진짜. 저도 뭐 같이 지금 이제 구독자님들 답변은 이제 폴리곤 도둑님의 말씀 듣고 저도 이제 할 말이 있으면 조금 하는 식으로 네,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네. 좀 말하자면은 기간은 너무 케바케고
저는 그래도 이제 큰 씬, 이것도 막연한데, 큰씬 진짜 기준, 막연해요. 네, 너무 막연해서 이게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굳이 말씀드리자면, 맥시멈 1년? 그 이상은 진짜 지치는 것 같고, 진짜 지쳐요. 네. 1년도 긴것 같고, 똑같은 저는, 걸 어떻게 1년을 봐요. 아휴, 네. 근데 엄청 큰 씬을 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그거는 네네네. 이제 자기 역량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1년 동안 같은 작업을, 1년이 아니라 반년 동안도 같은 작업을 해본 적은 없고, 길어야 3개월? 그래서 저는 씬 포폴이 없는데, 최근에 그 콜로소 강의 때문에 뭐 포폴 아닌 씬을 하나 작업한 게 있는데, 그게 6개월이 걸렸는데, 그게 막 강의 막 녹음하고 뭐막 하고 해서 그 정도 걸렸고, 작업 시간만 따지면은 매일 4, 5시간 정도에서 한두달 정도, 진짜 근데 하루도 안 쉬고, 쉬는 날 이런 거 아, 없이. 어떻게 그래? 그런 기준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5시간, 10시간씩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처음 하시면 저는 너무 크게 말고, 저 정도 규모에서 넉넉 잡아서 한 4, 5개월, 길어야 진짜 반년이 마지노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너무 근데. 그래서, 근데 이게 말씀드린 거는 아까 그 수많은 그런 습작이나 실패를 통한 시간은 제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처음 뭐 기초반 이런 거 있잖아요. 학원의 기초반. 이런 거다 제외하고 진짜 폭포를 만드는 시간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무조건 길다고 잘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내가 하루에 소요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인가? 그러니까 어디서 들은 말인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노력의 고점이 누군가에게는 워밍업 수준이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5시간은 몸풀기 수준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오늘 5시간 했다. 아, 많이 했어. 오늘 이제 좀 쉴까? 아니면 뭐 주말은 좀 쉴까? 근데 누군가는 이제 하루에 10시간, 15시간씩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저도 그랬고, 솔직히 이게 절박함의 차이인데, 이게 약간 꼰대가 될수 있지만 저는 하루 진짜 최소 10시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취업하기 전에는. 근데 이게 일과 병행하면 이제 또 힘들겠죠, 이게. 어쨌든 개인작도 중요하지만 업무가 먼저기 때문에. 그쵸. 당연히 업무가 먼저기 때문에 일과 병행하면 힘들고, 아니면은 또 취준생분들 중에는 알바하면서, 제가 딱 그랬거든요. 낮에 알바 9시에 갔다가 3시에 끝나서 저녁에 학원 가서 이렇게 하고, 그거 끝나고 집에 와서 작업하면 아무리 자기가 작업 많이 한다 그래도 4, 5시간인데, 힘들어요. 아, 이게 너무 힘들고 효율도 잘안 나서, 결국엔 이제 학원비를 다 모으고, 세달 동안 알바만 주구장창에서 학원비 모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예, 포폴에만 시간을 투자, 아예 나눴어요, 그냥. 이렇게 병행하기보다. 이게 뭐, 근데 어쩔 수 없이 병행할 수 없는 상황이 있으신 분들도 있긴 하지만, 될수 있으면 좀 올인을 하는 게 당연히 좋다. 그리고 시간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 방향을 봐줄 수 있는 피드백, 스승, 전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노력은 이게 나아지는 게 없어요. 체력만 피폐해지고 정신만 피폐해지기 때문에, 무작정 열심히 한다 그러면 더 그냥 지쳐 나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런 피드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좋은 의견이군요. 네. 두 번째. 모델로 일을 하시면서 가장 막혔던 부분이 궁금해요. 사회생활 하면서 오는 인간관계나 커뮤니케이션적인 부분 말고 근무나 작업 쪽에서 뭐가 있을까요? 막힐 때는 이제 처음 해보는 거를 할때 항상 막히거든요. 아, 그쵸. 근데 이 상황에서 더 난감한 거는 일정 산정 때문에 이제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라는 질문이 들어와요. 해본 적이 없어서 이제 얼마나 걸릴지 예상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 포폴 보통 이거 씬 만드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나 걸려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정작 저도 제작업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이제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략 이제 그래도 쌓아온 경험이 있으니까 그거 바탕으로 이제 대략 추정해서 대답을 하면은 말한 일정이 미래에 저한테 주는 과제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그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라는 그 질문이 마치 어릴 때 부모님한테 혼나면서 몇대 맞을래? 약간 이런 질문에 답하는 기분인데. 아, 그 그러네. 어쨌든 네, 한대 이러면 아니야 세대 이러면서 이제 그런 맞아. 느낌인데 체험해보는 거할 때가 항상 막히고 이럴 때는 그냥 우선은 구글링을 가장 먼저 해서 아까 전에 봤듯이 막 유튜브에 검색해가지고 튜토리얼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구글에 뭐 어디 포럼에 올라온 글들 한번 읽어보고 이제 직접 찾아서 고민한 것들이 좀 기억 속에 오래 남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혼자서 찾아보다가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나오거나 좀 도출하는데 시간 소모가 크면은 이제 주변에 경험 있으신 주변 분들한테 최대한 질문을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이제 같이 일하면서 좀 주변에 경력이 좀 있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 게 이제 자기 자신한테도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이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 맞아.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맡길 때는 좀 원화가 의도를 파악을 잘 못한 상태로 그 작업하다가 좀 결과물이 제멋대로 나와서 늪에 빠질 텐데. 아, 이런 경우 많죠. 네. 네. 보통 이제 원화가 분들이 원화를 그려주시면 좀 낡아 보이려고 채도 빠진 색을 쓴다던가, 뭐 공격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뾰족한 장식을 넣는다던가, 뭐 시선을 모으기 위해서 문양을 넣는다거나 하는데, 이제 모델러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캐치하지 못한 상태로 마음대로 작업하면은 이제 그 특정 부분이 주변 디자인이랑 좀 안 어울려가지고 난감했던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래서 좀 대화를 자주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이 대화가 일하다 보면 아, 막 자꾸 대화하기가 좀 이렇게 귀찮을 때도 있고 막 넘길 때도 있고. 이런 것까지 뭘 해야 하나? 그 기준에 대해서 애매모호하니까. 맞아, 맞아.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것들도 있고. 맞아, 맞아. 네. 그러다가 한없이 롤백하는 경우도 있고. 아. 맞아요. 다 처음으로 가요. 처음 맞아. 걸로 갑시다. 이러면서. 대화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네. 아.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로 폴리곤 도둑님하고 마찬가지로 처음 하는 거 할 때 이건 뭐 똑같은 것 같아요. 막히고 이게 경력이 10년이 돼도 안 해본 것들은 똑같이 어렵습니다. 10년 이게 경력자인데 막 큰 건물이나 모듈러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절벽 스컬핑을 안 해본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 근데 제가 본 이 일잘러들의 특징은 이 새로운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는 거예요. 뭐 작업도 그렇고 툴도 그렇고 우리는 보통 아 새로운 건데 이것도 언제 또 배워, 아, 이거 뭐 이거 써서 될까,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는데 잘하는 분들은 그냥 필요하다 싶으면 그냥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득히 몰두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요. 이거를 뭐 하다가 이번에 하는 천이나 이불줄은 어렵겠네, 마블로 써 괜찮다는데 써보지 뭐, 지형 처음 해보는데 월드 크리에이터 한번 써볼까 해보지 뭐, 막 디자이너가 좋다는데 이걸로 타일 해볼까 하고 그냥 바로 해보고 자기 걸로 될 때까지 그냥 합니다, 진짜. 안 되면은 밥, 점심도 거르는 사람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안 되면 밥도 안 먹거나 새벽에 퇴근도 안 하고 그냥 계속 하는 것을 본 적이 꽤 있어요. 이렇게 팀마다 제가 회사마다 잘하는 분들의 약간 공통점인 것 같아요, 이게. 근데 결국 그런 사람들이 네, 잘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안 돼서 힘들고 막했는데, 근데 이게 남들 하는 만큼만 하면은 계속 제자리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막 쟤는 왜 저래? 막 밥도 거르고 왜 저래? 뭐 저렇게까지 해? 나는 저렇게까지는 안 할 거야. 적당히 해야지.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지독하게 하나하나 자기 걸로 만든 사람들이 결국 넘사벽으로 갑니다. 이제 아 그렇습니다. 네, 이건 뭐 또 말씀이네요. 아 근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자, 네, 그렇고.